제기는 말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의 종인 모세를 세우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열두 사도를 세우셨어요. 뭐 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는 꼭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종말 때에는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완전히 열어주시기 전에 두 증인부터 세울 것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최정원 목사님의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유잔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유잔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시죠? 이리 주님의 그 종과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잘못되면 참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교회는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잘못되면 사건 목자가 되고요, 사건 목자가 있는 교회는 그게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꾼 목자가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면 세속적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죠. 뭐 허기야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실패한 교회다, 그렇게들 보는 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여러분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세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역자 브리스가 비교 부부라고 얘기 나온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두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귀중한 게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교회를 믿어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내 욕심대로 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본을 받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즐겨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혼자 감당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를 설물로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잘 깨닫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느냐 하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도 있어요. 어머 허기야 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부부지간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 티둥티둥 싸우고 난리 치고 하는 친구인데 옆에 남이 앉았는 거 그 사람 보고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믿음은 바로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들이 옆에 앉아있으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시험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옆 사람이 만들어주나요? 내가 만들어요?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공동체 속에서 다른 공동체와 공동체의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김옥순 권사님 옆에 내가 앉았다 그러면 김옥순 권사님은 지금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보면서 내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분독하게 가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행동 거지 말 한마디의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하게 해결해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잘못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나는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꿀 보여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금해하는 금요한 모든 사람들이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말에는 100%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100번 맞습니다. 라고 하셨겠느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미흡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모두가 다 신앙의 같은 공동체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이 있을 때 우리 최종원 목사님이 옛날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김대길 장로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어려서 그렇다. 아직 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탄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권유하실 때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권유하십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동역자가 나의 100%의 동역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깨달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같은 동역자들이라고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의 믿음에 충실했던가 하는 것을, 돈독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fellow worker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fellow worker. 로마서 16장 찾아가 보세요. 3절 속도 5절에 동역자라는 게 fellow worker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 뜻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함께 일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손을 잡고 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매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역해주는 거예요. 협조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동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모신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목사님 모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동역자의 목입니다. 그렇죠? 동역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동역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앞에서 이끄는 담임 목사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몫이 바로 누구 것이냐? 우리 몫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타나신 주님의 종들은요, 진실한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천국 전파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에게는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있었다고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있고 12절에도 나오는 걸 봅니다. 뭐 그분은 한 분일 뿐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거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름이 지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자그마치 몇 명이 나오냐면요,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20여 명이 넘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20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그분들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그런 도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4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 10명 이상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부 동역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을 보면요, 브리스가의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브리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의 애명 아니면 호칭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인으로서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부인의 사역이 바울 사도를 도왔던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사역이 남편보다 더 좋았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부인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을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개 남자 이름을 먼저 댑니다. 김영일 장로님 그리고 김은순 권사님 이렇게 내지 김은순 권사님 그 다음에 김영일 장로님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시 그 부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싶은 것을 알 수 있는 대처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는요, 로마인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아마도 그 사역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굴라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정직해서 내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에게 의해서 자연이 되어가지고 후에 그 집안에 있는 브리실과 길라와 결혼을 했던 그 두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사도바울의 동역자를 중에 빼어낼 수 없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그랬어요.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사도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하면서 그 바울사도가 쓸 수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 대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정도가 된다면 그 외에 다른 거 내놓았다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 보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종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부부의 동역은 목숨까지도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본문 5절 초반절에 보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척사를 보면요, 3세기까지는요 오늘날과 같은 좋은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요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가정에서 슬금슬금 모여서 예배를 보았다고 오늘날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불같이 내렸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또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 이것도 또 그 각 가정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브리스가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를 않습니다. 브리스가 길라 부부는요,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것은 그들 부부가 바울사도의 대표적인 부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부부의 사역은요, 자기 가정을 예배처소로 사용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군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서 바울은 그 집에서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물질의 청지기로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선한 일에 앞장설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앞장설 줄 아는 사람,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는 교회와 주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려놓았다고 오늘 본문에다가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 31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후서 18장 1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했던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살려냈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온갖 음모와 핍박을 가해오던 시기에 이들 부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 바울 사도는요, 브리스가 부부의 헌신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동역자 목록 제일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교자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27회나 열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을 사정을 헤맸고요. 사자에게 왼팔을 물린 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지를 떠나지를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추모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동역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또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칭송하고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본문 4절 중반절에 그 말이 있어 나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실은 아시아 각 지역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소문이 돼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교회에서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가서 광고 삼아 흘렀는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자주 들려오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없어라는 말은 아직도 한 번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못난다면 우리는 나쁜 것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이웃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아무게 그 교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참이고 그렇게 열심히 동역자의 삶을 전설되라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마누엘 아멘 교회에서는 이제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셔서 그 교회만큼은 이태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온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동역자의 삶을 잘 살아가더라는 그런 칭찬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동역자분은요, 주님의 종의 감사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천국에서 큰 상금을 받는 자들의 이름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 개개인을 소개하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자신의 동역자임을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부터 8절 나왔으니까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본이 되었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온전히 칭찬만 해줄 것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교회가 이번에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몇 분을 만났는데 몇 분이 큰일 하셨네요. 큰 얘기를 내가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 교회는 점점 높아지고 또 교회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이 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소식이 나갈 때요. 교회가 참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동역자들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본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랑삼아 간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12절과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가 내게 응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억지는 염치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기에 바울사도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차근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너희를 심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간질 또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사도의 가시였습니다. 간질 아니면 안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 중에 간질로 발작을 해서 나뒹구는 사람. 설교 중에 눈이 볼 수가 없어서 교우들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그 바울사도를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줄 것만큼 동역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러니 교회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 3천이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더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잘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성을 다해서 한 뭉치로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위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칭찬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을 했습니다. 주의 종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거기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가 부부, 교회 전체가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만 우리 아버지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분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는요, 훌륭한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목사는 영감 있는 설교 말씀으로 회중 가운데 동역자 정신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고, 훌륭한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목회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아멘 교회는요, 목회자와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온 각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브리스가 부부는 합심해서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동역자인 이유는 부부가 합심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심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합심이 되지 않으면요, 서로 흉봅니다. 저는 몇 편에는 애들 밥 해줄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 나갔다고. 새벽 기도 나가면 그 뒤에는 새벽 기도 5시 시작하는데 10시나 돼서 들어오고, 그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흉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역을 했을 때는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들 부부가 함께 언급한 것은요, 아굴라 이름만 나왔다거나 브리스가 이름만 나온 것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인과 남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요, 고린도 바울 성주를 방문해서 이들 부부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주의 종의 천막을 만들어서 전도 경비를 모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후일에 브리스가 부부는요, 예배소로 이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종 바울을 도왔다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이들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 이들 부부는요, 다시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섬겼다고 로마서 16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부라도 쉽게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세월이 세상입니다. 이런 데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부부와 반대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2절에 여러분들은 다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주의 종 앞에 내어놓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도들을 속여주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드려졌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함께 속였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었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함께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던 그런 모습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의 종의 동역자는 장차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상을 받으면 그를 동역한 많은 사람에게도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동역자는요, 그가 비록 선지자 자체는 아닐지라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숨을 걸고 부부가 합심해서 주의 종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천국의 동역자 명부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 들려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동역자여 주님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내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